이런 드러들은 GT5에서 가장 힘이 약한 자동차를 리뷰해볼 거예요. 인트의 남부산 드레스. 이쪽에 보시면은 4만 달러의 카니스 칼라리라고 있을 거예요. 참고로 오픈카 버전도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동수단 지원이 굉장히 낮아요. 세 칸. 노란색으로 구매를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니스 칼라리. 자동차 설명을 보면은 바퀴 달린 욕조란 말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진짜 뭐 없어요.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는 나름 자동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라이트 전부 다 제대로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쪽을 보면은 뭔가 좀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적재 공간이 있고요. 참고로 지붕이 있는 버전도 제가 사놨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타고 나가면은 나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바퀴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도색되어 있고요. 문짝 뭐야 이거? 그냥 종이 상자 같아요. 느낌이 뭔가. 내부는 그냥 이게 다예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이동수단 모두에게 대각. 그렇지. 저는 이 차가 힘이 굉장히 약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엔진만 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뒤쪽에 여기 적재 공간 열리고 그다지나 테일램프가 뭔가 신호등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바퀴가 뭐야? 바퀴가 이게 뭐 오토바이 바퀴를 잘못 끼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얇아 이거? 옛날 차들 같은 경우는 바퀴가 굉장히 얇았어요.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차체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이샷. 오케이. 아니 여러분들 시트가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아하, 시트가 조금 딱딱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는 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2인승인데 위쪽에다가 사람을 태우면은 한 5명 탈 수 있습니다.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렘 구동.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느립니다. 그냥 이걸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일단 탱크보다 빠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80마일 나름 속도 나오네요. 핸들링 볼게요. 여기서 왼쪽, 아우 진짜 안 들어가요. 다시 한번 더 왼쪽. 정말 정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파지오랑 힘겨루기 한번 해볼게요. 설마 지진 않겠죠? 출발. 아, 이 차가 아무리 약해도 오토바이는 밀 수 있어요. 이번에는 블레이저 해안 구조용. 출발. 뭐지? 아, 그래도 이깁니다. 아이 큰일날 뻔했네 진짜. 얘가 근데 오프로드 차란 말이죠. 제가 산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니 왜 잘 올라가지? 이런데 자동차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힘이 약해도 어느정도 산을 올라가줘요. 이번엔 제가 차를 뒤집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요. 제 캐릭터의 머리가 지금 땅에 닿아있습니다. 아예 반쯤 들어갔어요. 1인칭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 제가 땅을 뚫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종류 2개에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뒷범퍼 달아드리겠습니다.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도 개조 하나. 굿. 그 다음에 후드 바꿔드릴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파란색 조명 장착 완료.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내용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흑연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펄 광태, 다이아몬드 블루. 그 다음에 스커트 달아드리겠습니다.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번에는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벌카 워러너 HKR, 쉐발 피카드르, BF 비프타, 나가사키 블레이저 아쿠아. 출발! 출발! 왠지 제가 꼴찌할 것 같은 기분!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는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명이 참전했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꼴찌라는 것! 이런 제작 안돼! 심지어 블레이저 아쿠아보다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등 BF 비프타. 이번에는 저희가 기차에 한번 치워볼게요.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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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가자! 사람 살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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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남았죠? 여기 마침 좋은 장소가 있군요. 저기를 넘어간다면은 이 차는 오프로드 성능이 좋은 겁니다. 가장 경사가 심한 곳으로 올라갈 거예요. 1인칭! 오 마이 갓! 이쪽으로! 아, 이 자동차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바퀴가 얇아서 그냥 미끄러져 버리네요. 하이, 반갑습니다. 아이, 납치 되는구만. 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씨! 하이, 반갑습니다. 타이어 반갑습니다. 시민 납치 성공. 아이쿠 세상에 마상에. 자, 준비하시고 타이어 반갑습니다. 쎄야 뭐였지? 타이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 편하시죠? 우산도 내꺼. 돌아가지 마세요. 여기가 최고로 행복한 곳이에요. 뭔 소리야? 우산 내꺼. 여러분들 제가 우산을 챙겼습니다. 이제 이 우산을 챙겨서 저희 집까지 갈게요. 출발하트. 아이 살짝 미끄러지는데?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와 이게 진짜 서핑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은 거리 공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도 거리 공연이 있다고? 이거는 못 참지. 잠시만요. 당신은 제가 데려갑니다. 안돼 이런 제작. 죄송합니다. 빨리 이 사람을 살려. 아니 서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기름부터 뿌리다니. 역시 저희 통하는군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다른 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절대로 방해하면 안 되겠죠? 미안합니다. 미안해. 잠시만요. 타이어 한번 갑다. 이번에는 저희가 요트에 왔어요. 자, 출발. 가자, 스타트. 그렇지. 나이스 샷.
아니 여기 들어오니까 옷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반신욕. 아니 뭐야, 침수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희는 앉아서 온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따뜻하고 좋네요. 시오탄 됐어. 이것이 바로 인생이죠. 반신욕을 제대로 즐기는 법.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온탕에서 침수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